주방의 배치나 색상, 소품 등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주방의 풍수지리가 집안의 에너지 흐름과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럼 집값 2배 되는 부자 풍수 알려드립니다. 첫째,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를 삼각형 형태로 배치하면 효율적인 작업 동선을 만들고 풍수에도 좋습니다. 둘째, 주방에 목재 소재의 장식품을 놓아주세요. 목재는 자연적인 요소를 상징하며 주방에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셋째, 커튼과 블라인드를 적절히 사용하여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자연광은 주방의 활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넷째, 주방을 깨끗하고 따뜻한 색상으로 인테리어하세요. 식욕을 돋구고 화목한 기운을 불러옵니다. 다섯째, 주방 테이블은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집 크기에 비해 테이블이 너무 크거나 작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 주방 풍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